이번에는 생활 속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아, 검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은 가족 구성원 각각 이제 나이 연령대별로 해서 어떤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고,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족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소아나 청소년들, 어떤 점검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되게 6세 미만의 아이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진에는 구강검진이라든가 발달, 시력이나 청력에 대한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쳐버리지 말고 반드시 챙겨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 부모님들 경우에는 아이들의 성장이나 비만에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치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만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 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체력 측정이나 신체 측정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부모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아이에게 어떤 걸더 해야 되는지, 보강해줘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고요. 예. 특히 소아기 비만은 각종 만성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식습관을 평가를 한다던가 해서 바른 식생활 습관을 미리 정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필수 예방 접종을 다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육아 수첩 같은 데 보면 언제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그 스케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혹시 빠져 있는 예방 접종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은 당장 몸이 불편하니까 병원을 찾으시고 건강검진도 하시는데, 청년들은 잘안 한단 말이죠. 젊은 혈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들도? 사실 청년기는 노년기나 중년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뭐 만성질환이나 이런 유병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조금 소홀해지기가 쉬운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만성질환이 내가 생기지 않았나를 확인하기보다는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 인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흡연을 한다던가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중년 이후에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건강 위험 습관들을 잘 관리를 하게끔 본인들이 미리미리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중년기에 접어든 분들의 건강검진은 어떤 유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대개는 중년기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만성질환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각종 암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되게 많이들 아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 암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서양에 비해서 위암의 위험 발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40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은 위장 관련된 검사를 받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렇게 검사를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반드시 검진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셔야 되는데, 2년에 한번 자궁경부세포진 검사를 30세 이상이 되면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40세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 정도 유방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나오는 권고안들은 대개 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검진을 했었는데 유방에 혹이 있었다, 설령 악성이 아니라도 혹이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는데 뭔가 좀 좋지 않은 소견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권고안 스케줄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그런 경우에는 6개월 뒤에 다시 초음파를 해보라던가, 아니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라던가, 이제 그런 권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권고가 뭐위 같은 경우는 뭐 2년에 한번뭐 자궁경부암도 2년에 한번 이렇게 돼 있지만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그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좋겠네요. 예, 되게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50세 이후에 1년마다 한 번씩 대변 검사를 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대장암을 조기에 알았던 사람들이 있다던가, 가족력 아니면은 네, 있으면. 검진을 하면서 대장 검사를 했는데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됐는데 그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는 용종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용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무조건 그냥 5년마다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와 양상에 따라서 그 스케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젊을 때는 그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노년기에는 네. 만성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주의할 네. 점 뭐가 있을까요? 노년기는 사실 이미 만성질환을 이미 앓고 그것이 이제 후유증,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가 네. 될 수 있고요. 네네.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발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챙겨서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자기 기능을 다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철저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는 각종 검진센터에서 이제 패키지 위주로 종합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고가의 검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노년기에는 사실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암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가 자주 다니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사와 상의를 해서 나의 건강이랑 질병상태에 맞는 추가 검사를 추천받고 그리고 기본 검사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떨어지는 것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개는 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에는 만 66세경에 인지기능과 노인 신체기능 그리고 낙상검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챙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시기별로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검진 이후에 치료를 하거나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검진 이후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대개는 검진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발견까지는 하시는데 사실 사후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흔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지방간이라든가 비만 그리고 간 기능 이상 고지혈증이나 흡연 그리고 과도한 음주 같은 좀 건강 위험 습관 같은 것들은 매년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걸 방치하게 두면 결국 해마다 검진 결과지에 그 이러이러한 게 안 좋습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제때 건강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뭐 문제사항이 있으면 아 이런 생활습관도 병원에서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교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검사했는데 뭐 수치가 높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하십시오. 6개월 뒤에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스케줄을 챙겨서 한 번 더 좋아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네. 평소에 건강관리 잘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방송 보시고서 좀 움찔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연령대별로 건강검진할 때 유의할 점을 좀 알아봤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의 건강을 좀 점검해보고 영양식이나 운동 등으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가정의 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